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화사한 봄 날씨에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 12일 하길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창세기 BT가 진행 중입니다. 창세기가 끝나면 누가복음 BT가 진행됩니다. 벌써 두 번의 성경을 정독하였습니다. BT를 통하여 말씀에 깊이를 더해가는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오늘 목장 모임 후 2시부터 본당에서 전도용품을 포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현장 전도를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하시어 전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 교육국 아동부 캠프가 3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3월 18일 토요일 오전 8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하길교회 3층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온가족 아침 기도회가 3월 18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17일 금요 기도회는 현장 전도 행사로 대체됩니다. 다섯째, 항존직 은퇴 및 명예 직분 추대 예식이 3월 19일 주일 11시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하길 봄 감사 특밤이 우미셀 전도사와 금사빠 라이브 공개 방송 3월 31일 오후 8시 그리고 박효진 장로 신앙집회 4월 7일 저녁 8시 4월 8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일곱째, 제주도 신앙수양회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는 김영림 권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